이 같은 과잉 관광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종로구는 북촌 한옥마을을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1일부터 통행금지 제도를 단행했는데요. 예. 관광객 방문율과 주민 거주 비율로 구역을 나눠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을 레드존으로 지정했고요. 방문 시간 이외에 관광 목적으로 통행할 경우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다가온 통금 시간, 37년 만에 부활한 통금 현장은 어떨까요? 지금 시각이 오후 5시입니다.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이 되자 레드존에서 피켓을 든 안내 요원들이 많이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맞습니다. 붐볐었던 골목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산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네, 마지막으로 가림막을 세우고 나면 드디어 소란스럽던 골목이 이렇게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여기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너무 치였어요. 좀 멀리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원래 문을 열면 항상 누군가가 저희를 바라보는 상황이 일상이었는데 저희도 사실 몰랐는데 그게 불편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요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 아쉽진 않을까요? 당연히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납득이 갔어요. 여기 주민분들도 살고 계신데 조금 빨리 조용히 해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통행 제한 제도를 반기는 반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상인들은 전혀 다른 입장이 됐답니다. 상인들은 생계를 잃은 거고 주민들을 조용하면 어떻겠죠? 전혀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고 설마 뭐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 반토막 났다 하고 보시면 5시 그 전부터 1시간 전부터 손님이 아예 끊기니까 통행 제한 시간이 5시가 되고 나서 47분이 흘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 상가들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상가는 통금 규제에 포함되진 않지만 애초에 손님이 없기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별리금 몇 억씩 내고 이렇게 장사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생존권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 생각만 해요. 우리 생각도 해줘야지. 우리가 만약에 가게를 팔고 나간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30-40%가 벌써 매출이 쭉 빠지는 게 보이니까 임대료는 오를 대로 다 올렸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한다면 여기는 아예 상인들 보고 문 닫으라는 거예요. 상인들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에요. 네. 분명히 융통성이 있게 뭐 공조기 하조기가 분명히 시간도 틀리고 한데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시간을 조정하는 거. 차라리 그냥 아스팔트에 빨간색 칠해가지고 거기는 못 들어오게 만들고 여기는 쇼핑도 할 수 있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그 문구도 필요하고 지자체는 상인들을 고려하면서도 근본적인 마을 보존을 강조합니다. 이 주거지 공간이 점차 상업화로 변하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좀 떠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거주하고 싶은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 상인분들과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려고 해요. 그분들의 어려움도 조금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